사이비는 종교가 아니잖아요. 사기지.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래요? 몰랐어? 니들 원래 그랬는데? 거긴요,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지옥이라고요. 아, 뭐 사장님은 가족도 없어요? 사장님도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. 윤주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은요, 의뢰인 심정도 생각하셔야죠. 관두자, 안둬. 까짓 거 나 혼자서라도 판다. 그래서 계획은 있고? 그럼요. 다가오지 말고 거기 세우기. 그 전에 조건이 있다. 조건이요? 아니 쌩얼로는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고? 뭐 대단한 쌩얼이라고. 이거 하나 주세요. 근데 요새 남자들도 많이 쓰나 봐요. 아 이거? 이거 없어서 못 팔아요. 이게 모공까지 완벽하게 커버해 주거든요. 괴물 커버. 아, 괴물. 들어오지 말고 일로 줘. 이거 23호 맞지? 네. 이거 하나 더. 근데 그 닭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. 하긴 그 탄정 생활 하려면 건강 관리 중요하죠. 그 몸보신은 삼계탕이 최고. 네, 저 이제 들어가도 돼요? 오버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. 왜 자기가 배우야? 왜 이렇게 신비스러워?